한마디로 말해서 이 수메르의 기원은 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양강 유역에서 자기 문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선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딘그르 이것이 뭐냐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탱글이. 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가장 높은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말은 댕글이에서 유래했고 이 댕글이라는 말은 탱글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 슈메르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그때 보았어요. 언어가 같자면은 첫째 뭐 언어 특색이 같아야 돼요. 말의 어순이 같아야 돼요. 언어의 문법 순서가 같아야 되고 지구상에 있는 그 언어보다도 가장 슈메르하고 가까운 언어는 한국어라고. 수메르인들이 남겨준 가장 상징적인 유적이죠. 유적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지굴라트겠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황량한 사막지대에 내려오니까 산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인조산을 만든 거예요. 인조산을. 이게 바로 지굴라시고 이게 구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 슈메르인들이 우리가 똑같은 어떤 유사한 윷놀이, 그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놀이. 이런 것들이 문화의 동근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어드밴스 되느냐, 이제 안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차이가 슈메르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문정창 씨 여덟 가지 요소, 저가 한 세 가지 첨가한 거 외에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더 결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환단고기 속에 고조선의 12분국 가운데 우르국과 슈미리국이 있었다고 하는 이거. 예, 저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이거 정말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아직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슈미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슈메르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루 왕조라고 그럽니다. 우루. 그러니까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슈미리라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우루라는 이름이 이게 과연 정말 슈메르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여러 가지 뭐 문정창 씨의 여덟 가지 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은 예 이건 정말 우리 역사의 대박 가운데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아직도 그렇게 가정을 하면서 그게 지금 계속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과연 그 12분국 가운데서 슈미리와 우루가 과연 그 슈메르국이고 우르왕조였는가? 예, 그건 지금 확답을 가타부타 NCND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해요.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접근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 뒤에 그림에 보시면 황국에서 뻗어나간 동서의 세계 문명 해가지고 이 황국이라는 것이 저게 이제 양날개를 지금 북미 대륙과 예? 중앙아시아 일대까지를 우리가 지금 다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거긴데 문헌적으로 슈메르와 우르가 있었다고 하는 이거. 예, 지금 거기에 바로 그 확, 거기 가장 그 접근하는, 예, 그 접근하는 예, 단서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딩그르라고 하는, 예, 딩그르라고 하는 제가 그 13페이지에서 이제 딘은 바로 그 에딘이라고 할 땐 그 딘이 그게 바로 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딘 기르 이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의로운 righteous person 이게 딘 기르 딘 기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종교 이런 신학 쪽을 했으니까 예, 이 슈메르 이스라엘 한국의 이 연대고리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 전공에 가깝게 또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슈메르 이스라엘 한국 이걸 연결하는 예,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신관의 고리가 저로서는 가장 이제 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신관의 고리인데 바로 이 탱그리 예, 탱그리 바로 딩그르 이것이 예, 딩그르.
예, 제가 과거 한 1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자료 모아가지고 집중한 게 바로 예,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딩그르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가장 높은 의로운 존재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딩그르라는 말, 탱글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여기 우리 강의 이제 들으신 분 가운데 여기 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I from India, okay, and that 있으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하고서 또 예? 슈메르하고 인디안 앤드 슈메르 연결시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코리안 앤드 슈메리안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자기 문명에서 각자 이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인도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인도에 도이나 센탈 트라이브 인 더 하이 마운틴스 이 센탈 족들이 아주 슈메리언들하고 아주 유사한 그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제가 그 인류 문명의 기원 한 속에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센탈 족들의 신화하고 슈메르 신화를 비교한 게 예,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나변의 얘기고 예, 이렇게 할 때 예, 이제 오늘은 간단히 이제 그 방법론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 딩그르라는 말이 이제 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일루로 변해요. 그 다음에 뭘로 변하면 엘로 변하고 엘 엘로힘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딩그르 무가 딩그르는 무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생겨나는데 이게 조르키 제콥슨 같은 학자는 약 한 3000년 경에 생긴 말이라 봐요. 딩그르 무라는 말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딩그르는 그냥 뭐 신의 이름이고 이 무가 마이란 뜻이에요. 나의란 뜻이 나의. 나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에게 이러한 그 소유격이 붙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도 무려 뭐냐면 빛이 3000년 경에 이게 바로 딴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바로 인격신이죠. 그러니까 슈메르의 딩그르 무 이것이 이 종교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인류 문명상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신을 인격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이 이제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이 바로 슈메르인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강력한 인격신관이 생긴 이유가 슈메르인들의 이 딩그르 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골자가.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엘 엘로힘. 그다음에 이제 야훼로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이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건 이제 슈메르의 딩그르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그 민영진 박사 강연 때 아브라함과 멜키세덱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멜키세덱이 이건 난 때도 모르고 난 장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예.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예. 그 살렘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살렘. 그 예루살렘에 한때 그 살렘의 왕인데 어디서 왔는지 언제 생겼는지 누구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 전쟁에게 이기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갖다가 누구한테 바치냐면 멜기세덱한테 갖다가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글쎄 그 아브라함한테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무슨 어떻게 축복을 하냐? 바로 이
이 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 야훼지 엘로힘이 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무 거부감 없이 자기 신이 아닌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대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엘로힘과 야훼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2장에 오면은 야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 다 아시죠? 제호바 야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만 엘로힘 야훼가 이제 두 마리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드를 변해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이건 아도나이가 되니까 이제 주가 됩니다. 로드로. 이게 아무리 신앙에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판 이건 완전히 그냥 성경 번역자들이 완전히 두 다른 히브리어에서 신의 이름을 갖다가 신앙인 신자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로드 가드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 그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하고 로드는 이게 붙여져 가지고서는 이게 뭐냐면 주 하나님으로서 그만 이게 이제 그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이제 신관이 되어버렸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아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 현상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바알 신에 대해서는 야훼가 그렇게 여러분들 막 우상이다, 그다음에 파괴, 막 정말 박멸의 대상이잖아요. 바알 신이라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 생산의 신이고요. 한마디로 바카스의 신이고, 그다음에 음란의 신이고, 예, 요새 뭐 한마디로 요새 이게 미투로서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생산을 위해서는 뭐 그냥 이 성은 아주 자유분방한 것이 바로 이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에 대해서는 이 야훼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방신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은 이건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엘로힘 로드 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신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 부른 신은 야훼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디를 해가지고 엘신을 불렀습니다. 또 예? 그건 뭐냐면 또 엘신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또 예수는 그 엘로힘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말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구약 성서 안에 인격 신관이 형성이 되고요. 인격 신관이 형성이 된다는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종족적인 아브라함의 이 종족의 배경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긴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 떠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게 우르 제3왕조가 망할 때잖아요. 그리고 우르 제3왕조가 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떠나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슈메르의 그 멸망하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난 거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우르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우르살렘.
우루살렘이 이게 바로서 예루살렘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그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제3 왕조가 마지막 망하는 그 지역에서 조금 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야곱의 자손, 그다음에 그 야곱에서부터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의 이 문화적인 종족적인 이 배경들이 다분히 이 슈메르 이 하고 관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다름이 아닌 그걸 연결고리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게 이 엘로힘 야훼 인격식 개념이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왜 그러면은 바알 신에 대해서는 그런 극렬하게 이 저항을 하고 사탄 악마 마귀와 하는데 엘로힘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않았는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동북아 문명권에서는 신관이 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변천 과정을 겪었는가? 아,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그 윷놀이에서 왜 같은 놀이 문화가 저쪽에서는 저렇게 되고 여기는 그거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의는 이제 다음에 할 거 요 정도 해놓고. 이 시간이 너무 갔네요. 한 10분 동안이라도 질문 마지막에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딩기르 뭐 엘로힘 야훼의 과정이 이 하나의 발전 과정인 동시에 신이 인격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 과정의 그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딩기르는 어떤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딩기르로부터 야훼까지 오는 과정이 인격신의 등장 과정이라면 예. 딩기르는 비인격적인 신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엘은 아주 인격신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신은 말이죠. 아주 인간에 대해서 잔혹해요.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지 창조하고 그 자연을 지배하고 이런 신인데 그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겪으면서부터 인간들이 뭐냐면 그 신을 인간하고 연관되는 존재로 보면서 인격 신관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자연 신관에서 그 인격 신관으로 이렇게 이제 이 변화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그 엘이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 야훼가 아니고 엘 엘로힘이라는 신이 그 예를 들어서 바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신인데 그 바알하고 야훼 사이에서 그 엘이 그 중간적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비인격적 존재에서 인격적 존재로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진 것이 엘이었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어 발음하고 예. 그리고 그 스메르 발음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상당히 나는데 예. 예.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스메르 도시에 나오는 이름 특히 리얼 발음하고 시엇 발음 그리고 위엇 발음 그리고 또 그 엘 발음 그 특히 한국어 엘은 리얼로 엘하고 알 발음 영어식의 로만자에 예. 그 같은 발음으로 대치되는데 이러 그다음에 또 지엇 발음 그 한국 안에 지엇 한 가지만 있는데 근데 그 수메리나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엇에 예. 아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서 예. 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발음이 수메르 말에서 존재하는데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이 발음으로 이 언어적인 대조 어떻게 가능했을까 설명할 때
예를 들어 그 도시 이름이 아니면 왕조의 이름이 정확한 수메르 말로 정확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그게 존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뭐냐면 그 이 자음 모음 그게 정확한 그게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 몰라요. 그거 발음 그런 구별해서 하는 거 그건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 한국 언어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발음 부호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정 뭐냐면 한국의 예, 신 이름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사는 그 지역 이름도 그렇고 정확하게 우리의 그 발음이 나오는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져요. 즉 뭐냐면 우리 이 목구멍 이걸 가지고 이거 후음이라고 그래요. 후음 이 목에서 여기서 나오는 음. 후음이 있어요. 이걸 아주 후음이라고 그래요. 후음 목구멍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다음 뭐냐면 아음이라고 그래요. 아음 이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 소리 기역 이런 것들이 아음이라고 그래요. 아음 어금니 소리 어금니 그다음 뭐냐면 혓바닥 통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서름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치음.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순음. 순음은 이제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이 이제 순음이죠. 순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음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five element라고 그래가지고 오행이라고 그래요. 예,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라고 그러고 예, 목, 화, 금, 토. 아주 이게 우리 동양에서는 아직 이 오해라는 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내가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냐면 리버 간에 해당해 간 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간이 나쁘면 이런 발음을 잘 못해요. 간이 나쁘면 여기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설명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를 굳이 그 추가하자면 경음도 있습니다. 경음은 치음하고 다르게 그 입 저장에 혀를 닿아서 나오는 발음인데 그런 발음 대부분 어느 인도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국에 떠라고 하면 그게 그 또 다르게 발음하면 떠 그 이 뒤에서 나오는 그 발음이 그러니까 이 발음이 나오는데 세종대왕이 처음 할 때는 뭐 이런 음도 있었고요. 이런 음도 있었고 뭐 이런 음도 다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는데 뭐 짐작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이런 의미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만약 여기서 그 설명한 바와 같이 수메르 그족하고 그리고 한민족의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으면 이 발음이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따로 한글이 창조하게 되고 그리고 한글 만들게 된 원리가 생기게 됩니다. 훈민정음. 그렇죠. 이 훈민정음 예. 만든 원리예요, 이게 지금. 예. 예. 그래서 많은 발음이 존재하지 않은데 다른 한쪽에 많은 발음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격차가 나오게 되는데 예. 이 격차를 어떤 논리로 메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그럼요. 이건 정말 발음이 아까 이제 자꾸 뭐 유사한 발음들 SP 뭐 이런 유사한 발음들이 막 섞이잖아요. 어떻게 섞이냐 하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가장 잘 섞여요. 이 안에 있는. 그다음에 또 안에 있지 않더라도 후음하고 아음은 아주 잘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 이쯤쯤 오면 아주 섞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면
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드실 때 음이 정확히 우리 입술 안에서 생겨나는 발성 순서로 얘기를 했고,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동시에 아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떤 음끼리 서로 쉽게 세퍼레이트 되겠어 하고 컨정션 될 수 있는가를 이걸로 알 수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서가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신의 이름에서 한국 사람들은 제일 처음, 그러니까 마치 그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타이폰 같은, 요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처음 나올 때 사람 얼굴에 새 날개를 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이 신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 곰, 그게 바로 동물임인 동시에 신이고 사람인 거. 그때 이걸 우리는 감, 곰, 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우리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닭. 그러니까 새 종류를 갖두고 새 종류를 가지고 신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바로 평창 올림픽이나 인면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올 것 같으면 바로 이게 이제 예, 박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백박, 이게 바로 우리 굉장히 이 단군 신화에서 바로 우리 중요한 거 이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이라든지 있던 이런 인격 신관 비슷한 것이 이때 이렇게 나타난 거고, 바로 아까 그 댕그리 탱그리는 이 두 마리 합쳐져 가지고 탱그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탱그리는 아주 고도의 무슨 인격신은 아니에요. 상당히 자연신에 가깝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 신의 이름이 발달하는 순서는 우리 음성기관에서 음성이 발달되어 나오는 순서하고 같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이게 목화토감소에다가 이제 오행에다 이어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다섯 가지 음들 사이에, 신들 사이에 상생상극이 예, 이제 인터액션도 하고 카운터액션도 한다는, 인터액션이 성립한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그 서양 신관이나 그다음에 이 다른 나라 신관에서 바로 신들이 이렇게 서로 발생을 해가지고서는 상생상극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아까 구약에서 보는 것 같이 야훼가 이 바알을 갖다가 그렇게 극렬하게 타도해버리는 건,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바알이 뭐냐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딱 해당하는 신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야훼는 여기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바알하고 야훼는 서로 상생상극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신가에서는 완전히 박멸하는 관계로 변해버린다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이건 이제 이 신관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구약에서 그렇게 악마화한 뱀, 우로보로스죠. 뱀, 그다음에 바알, 그다음에 그 이 엘로힘, 그다음에 야훼, 지금 현재 나의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속에는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자꾸 어느 하나 신관을 가지고서 예, 한번 다른 것으로 억압하고 그걸 박멸해버리고 그걸 마귀 사탄으로 그만 취급해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영성 그 자체, 스피리추얼리티 그 자체가 파괴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도로 발전된 관념론적 기독교 유일 신과는 바알신을 그렇게 죽여놨기 때문에 생산을 좌우하는 바알신, 그게 바로 마크스죠.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마크스, 다윈 같은 이런 요소들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튀어가지고 저 반격을 일으켜가지고 문명의 파괴, 정신의 파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영, 아주 큰 스피리추얼리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인격신이라 하는 것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커다란 어떤 큰 영이라 하는 그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예, 유물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서로 상생상극하는 관계에 있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갖다가 파괴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바로 그 조철수 교수하고 박기용 교수 그 논문을 보면 아까 질문하신 그게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 논문에 그 지금 제가 저기 이 연구소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자인데 박기용 교수 그 논문을 꼭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음들과 음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슈메르 음의 발음하고 우리 음의 발음이 어떻게 이제 서로 바꿔되어 갔는가 하는 게 아주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것이는 걸로 대신하는데 예,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예.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그 나와가지고 우르에서 나와.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바벨탑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수메르 문화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의 신은 무슨 신이었어요? 월신이었잖아요. 월신이었고 바로 뭐냐면 수메르인들의 그 신을 갖다가 모시던 사람. 그 데라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 다른 완전히 그 아브라함과는 다른 그 신관을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모세한테 오면 또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신으로 변해요. 모세한테 오면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예수한테 오면 또 다른 신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예수가 잡혀 죽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 모세의 신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의 초월에 있는 분이라 하는 데 대해서 예수는 자꾸 뭘 주장합니까? 내가 신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모세 신관하고는 생판 다른 신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미움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렇게 나왔지만은 바로 그 시대의 변화, 인간의 인지의 발달과 함께 바로 그 신관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알감 닭박에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해요. 예, 여기 그러니까 이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 태양화 시대라고 그래요. 하늘, 그다음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 밝고 환함. 그러니까 여기에는 땅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 대칭적인 기념이 되는 거죠. 여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땅과 여자와 예? 그 어두움과 생산과 유물론적인 이런 이제 이 가치관이고 여기 올 것 같으면 이 우리 그 바로 그 최남선이 얘기하는 불안문화론 이 박문화라는 것은 고도의 정신적 관념적 그다음에 남성 그 이 신 개념으로 바뀌는 단계라 볼 수 있고 그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 이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게 아브라함 아버지 아들이라 할 때 한 집안의 한 30년대 세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도 뭐 수백 수천 년 사이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게 그러니까 족장들을 그 긴 역사들을 그냥 하나의 가족사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뿐이지 그것이 꼭 가족의 한 세대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만하죠.